개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절대의 선과 절대의 악이 있죠. 인류 보편적 의미에서 옳고 그른 것은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켄 크로이츠, 우길 승천기는 다른 디자인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상징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한인 수산인 협회가 지난 5일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을 찾아가 헌츠포인트 도매시장에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수산물들의 중량 표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법안을 발의해 달라는 의견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아벨라 의원은 최종 검토를 마친 후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츠포인트 수산물 도매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잘못된 원산지 표시와 종량 표기. 뉴욕 한인 수산인 협회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산인 협회는 어제 토니 아벨라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법안 발의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수산인 협회 측의 의견에 따라 산지에서 원산지와 종량, 포획 날짜를 기록한 라벨을 제작해 부착하는 법을 강화하고,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 도매상에서 임의로 원산지와 중량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년 1월 중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아벨라 의원은 법안의 세부 결정을 하기 전 철저한 리서치와 실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조만간 헌츠포인트 수산시장을 직접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산인 협회 곽호수 회장은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도매상의 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법안이 만들어지면은 한인들 아니 이 뉴욕 헌츠포인트에서 벌이는 모든 수산인들한테 상당한 이익이 돌아갈 것이며, 또한 마음 놓고 이뭐 무게라든가 이런 거 속이는 거 이런 것은 아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뉴욕 한인 수산인들은 600여 명이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와 중량이 허위 기재로 인해 받는 한인 수산인들의 피해는 연간 약 2천만 달러. 소비자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유통 구조를 이번 법안 발의로 인해 소매상들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